기나견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기호 1번 이낙연 후보에게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공연 보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담비 씨하고 함께하는 공연도 있었다고 그래요. 손담비 씨의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여권자리 동전 안 하면 담배 한 갑과 막걸리 반대를 살 수가 있었던 동네인데 그렇게 청춘을 낭비하곤 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곳입니다. 이 부암동, 신영동, 부기동, 평창동 모두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반면에 불편함도 있는 곳이죠. 아름다움은 키우고 불편함은 줄여가고 이곳이 지금 사는 우리들의 과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큰 불편은 교통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부가터널부터 이 자원 터널을 넘어가기까지 온통 교통체증으로 심하곤 합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정세균 총리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공약했었던 것과 같이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민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번에 함께 출마하신 황교안 후보께서도 신분당선 연장을 공약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공약을 했으니 더 추진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되든 두 사람은 협력해서 이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미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으나 착공되지 않은 경전철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세금정을 관통해 가는데 그것 또한 교통량의 분산과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두 번째 불편은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의 교통이 소통이 되지 않거나 또는 집회 시위가 있거나 그러면 심할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평창동까지 걸어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광화문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조성은 교통문제 해결 이후로 논의를 미루는 것이 순서에 맞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서울시에도 직간접으로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의 집회 시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집회 시위는 보장돼야 하지만 동시에 인근 주민들의 안온한 생활 또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하는 지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제 하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현행 법제 하에서 지혜를 짜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법제를 보완해서라도 양자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문박에는 다른 쪽과 마찬가지로 점점 어르신들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이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활용하기에 거리가 멀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은 이화동에 있는데 여기서 이화동까지 다니시려면 몹시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명대학 옆에 이미 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암동 주민센터와
서북권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 부지도 이미 정해졌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지를 제가 우리 정재호 의원과 답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이 걸어다니시기에도 전혀 불편치 않은 평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경사가 심해져서 무릎이 아프실 수가 있는데 그 땅만은 무릎 아프지 않고 걸어다니실 수 있는 평지 같은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종로는 서울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청소년센터를 갖지 못한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만 신영동 유수지 지금은 족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 땅에 청소년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계획도 확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동은 참 아름다운 문화예술인 마을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평창동에 사시는 문화예술인들이 점점 연세가 높아지시고 그 자제분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사시거든요. 그럼 평창동 자체가 고령화되는 경향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평창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 마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이어져야 평창동이 문화예술인 마을로서 지속 가능해질 텐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창동 어딘가에 청년 창작과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창의예술마을을 활발하게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이미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청년들이 배고프지만 몇 날 며칠 창작을 하고 또는 조금 더 성공하면 창업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청년들이 평창동에 정주하고 이런 식의 순환이 이루어져야만 평창동이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예술인 마을로 지속 가능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겨낸다면 다른 나라보다 하루라도 먼저 이겨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합니다. 빌 게이츠가 대통령과 통화하시면서 대한민국이 모범이다 이런 용어를 썼더만요. 네, 프랑스의 대통령도 비슷한 용어를 썼고요.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체제가 교과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칭찬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 특히 우리 국민들의 성취에 대해서 외국이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로 또 일이 진척이 돼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위대한 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혈장이란 게 뭐냐 그러면 코로나19를 걸렸다가 완치되신 분의 피 속에서 나온 그 혈장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두 분한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개발이 성큼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여러 제약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모두 완치자 혈장을 이용한 치료제거든요. 그런데 벌써 한국의 어떤 곳에서 두 분이나 치료의 효과를 본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 이전에 치료제가 개발되고 코로나19가 치료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녹십자 사장님의 말씀이 점점 더 현실미를 더해가고 있다 이런 보고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또 하나 서울대학교의 김빈내리 교수 이분이 한국인으로서 과학 분야 의학 또는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받으신다면 김빈내리 교수가 1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됐던 분이신데 김빈내리 교수님은 코로나19 유전자를 마침내 빼독했다 읽어냈다 그 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비밀을 알아냈다 이 얘기죠. 비밀을 알아냈다는 뜻은
그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법도 알기 시작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김빈내리 교수님이 드디어 이루었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닥칠 얘기를 너무 낙관적으로 하는 것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인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진단키트 같은 진단기술, 또 드라이브스루 같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인데, 진단의 아이디어, 이런 데서 이미 세계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제는 치료에서까지 혈장치료에 두 건의 성공을 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마침내 읽어냈다. 이렇게 가면 이제까지 진단에서 세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에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에 공헌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생긴다. 본인이 하세요. 여기다 사인 하나만 해달라고. 본인님, 경택에서 왔습니다. 네. 고마워요. 선생님, 재작년에 제가 지방선거 민주당 자원봉사 했었던 모자입니다. 네. 네. 아니, 그런데 이것은? 네. 예, 1번. 이게, 여기. 더불어민주당 자원봉사 했었던 모자. 예, 예. 기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필승!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차이팅 하겠습니다. 네.